안녕하세요, 리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구형 노트북에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여 듀얼 부팅 시스템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윈도우즈 11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신 제품으로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펙을 충족하지 않으며 설치가 쉽지 않으나 루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 후 리눅스 민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두 개의 운영체제 간 동작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11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에 디스크 관리를 실행하여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기 위한 파티션을 만듭니다. C 드라이브 항목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볼륨 축소를 선택합니다. 축소할 공간 입력란에 대략 50% 정도로 할당합니다. 그런 후 추가적으로 설치할 리눅스 민트 이미지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리눅스 민트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시나몬 에디션, MAT 에디션, XFC 에디션 인데요. 시나몬이 가장 무겁고 XFC가 가장 가벼운 버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시나몬 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리눅스 민트 시나몬 버전의 ISO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미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서버를 선택하여 ISO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시간 절약상 미리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다음은 내려받은 ISO 파일을 부팅 USB로 만드는 루프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루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최신 버전을 내려받습니다. 내려받은 루프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본적인 설정을 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파티션 MBR 볼륨 레이블은 임의로 그런 후 시작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ISO 이미지 모드 쓰기 권장 오케이. 다운로드 필요합니다. 예스. 확인합니다. 리눅스 민트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수 있는 USB 부팅 디스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팅 디스크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바이오스 메뉴입니다. 부트 탭으로 가서 USB를 첫 번째 부팅 디바이스로 설정합니다. 저장하고요. 리눅스 부트 노드입니다. 리눅스 스타트 리눅스 민트 엔터.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설치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리눅스 민트 버전은 바탕 화면에 인스톨 리눅스 민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야지 인스톨이 시작됩니다. 오늘 선택합니다. 한국어. 연속하기.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코덱 설치. 설치 형식입니다. 기타를 리눅스 민트 사용할 파티션 만들어 크게 봤구나. 아마 여러 파티션 됐습니다. 기존 윈도우즈 11 바탕 화면에서 디스크 관리에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마운트는 슬시. 지금 설치합니다. 끄죠. 이름을 암호를 선택합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중입니다. 파일 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중입니다. 하드웨어 설정 중입니다. 리눅스 민트 운영체제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치 미드를 제거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리눅스 민트 운영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리눅스 민트 운영체제 바탕 화면을 살펴볼까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구성과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와 유사하네요. 인터넷을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군요. 나이브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종료 후에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와 부팅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1 시스템에 윈도우즈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여 듀얼부팅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